한편 하이틴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기 변신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입양 문제를 다룬 영화 수잔 브리크의 아리랑에 출연해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영화 편지에 최진실 씨가 출연을 했죠. 함께 만나보시죠.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영화 편지를 통해 정통 멜로 장르에도 능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정인, 나도 사랑해. 절절한 눈물 연기로 관객들도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같은 해 드라마까지 대히트를 합니다. 바로 그 시절 우리를 설레게 했던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강민, 관심 없어. 그건 네가 판단한 우리만 설렌 게 아니었습니다. 별은 내 가슴에는 최초의 한류 드라마로 이 중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아 90년대 한류 열풍을 이끌었는데요. 이거 언제쯤 끝나시려나? 야, 유명한 분들 다 있네요. 최진실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고 씩씩한 캔디 같은 디자이너 이연희 역을 맡았었죠. 추억 여행 떠나보시죠. 타요. 괜찮아요. 그쪽이 하던 알라리 같아서 거짓말 시킨 거예요. 이름이라도 물어보는 건데. 민이라고. 민이라고. 친구였던 두 사람 이 연희를 두고 삼각관계에 빠집니다. 과연 승자는? 아, 머리 스타일. 아, 이 주제곡 때 진짜 인기 많았죠. 저 때는 저 헤어 스타일이 진짜 유행이었어요. 이희재 씨도 하셨나요? 저는 수시 별로 없어서 못했어요.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이 장면. 지금 봐도 설레는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가족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를 만납니다. 무려 60%가 넘는 시청률로 대히트를 기록했죠. 이야, 62.4. 그게 아주 대박이 터졌다는 거 아니야. 박수!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자. 언니, 전 밥 사주세요. 야, 시작받으면서 무슨 밥이냐. 사주세요. 지금이야 먹어. 가자인데. 그럼 맞아, 친구이고 배우다 간다. 아이고, 그래 왔어. 집에서는 똑부러지고 싹싹한 맏며느리 수연 역할을 맡아 30대로서 성숙한 연기도 잘 소화해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적재, 사업소 빌린 돈이에요? 아, 예. 정리하자면 1997년 한 해에만 히트작이 무려 3개! 최진실 씨 헤어졌네요. 네. MBC 연기대상. 김혜수 씨? 대상. 수상자는? 최진실 씨 축하합니다. 와, 이렇게 화룡점정으로 연기대상까지 받으며 1997년을 최진실 씨의 해로 마무리합니다.